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우와, 뭐야? 성수를 타고 다니잖아? 멋지다. 베리도 태워줘. 이렇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오늘 리뷰 빨리 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간다. 좋아. 배틀모드 체인지. 슝슝슝. 성수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세계. 챔과 선화도 각자의 성수를 부르는데, 챔의 성수는 용! 우와, 할아버지 용이야! 선화의 성수는 인어! 이게 내 성수구나. 귀엽다. 난 선화야. 잘 지내보자. 이렇게 서로 인사까지 할 정도의 교류가 가능한데, 드디어 전부 모였나? 뭐요? 아예 성수를 타고 등장하는 플레이어들. 아니, 지구에선 눈에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탈 수도 있다니 대박이다. 와, 블레스트 드래곤 포스 봐. 장난 아닌데. 미안해 마리아 누나. 어? 난 아직. 괜찮아 비트. 어?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배틀 모드다. 승부를 겨루지 않아도 성수가 나타나 모습을 갖추게 되지. 블랙포크는 이걸 이용해서 직접 공격을 해왔던 거야.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 지금 당장 이동요새를 공격하러 가자! 아니, 잠깐 기다려봐! 지금 탑스피너 배틀을 하는 게 아니라 성수로 직접 공격하라는 거야? 그럼 탑스피너를 무기로 쓰는 블랙포크랑 뭐가 다른데? 하지만 탑스피너 배틀로는 블랙포커를 못 이겼잖아. 그 바람에 차원 전송 장치를 차지하는데 실패했지. 그건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들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도와달라고 무리하게 부탁해놓고 이런 일까지 시켜서 미안하지만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전쟁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성수를 무기로 사용한다니 착잡한 선화. 난 하겠어. 네? 알다시피 블랙포커의 리더가 내 분신이니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꼭 해결해야 돼. 난 블랙포커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거야. 도일 오빠. 그렇다고 강요하지는 않을게. 선화, 네가 정 내키지 않는다면 안 해도 돼. 네. 다들 마찬가지야. 탑스피너를 무기로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낀다면 여기서 그냥 그만둬도 좋아. 아, 잠깐만, 그건... 괜찮아. 일단 기지로 돌아가서 얘기하자. 도일이 말했던 대로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내키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할지 그만둘지 여기서 정해주면 좋겠어요. 난 각오하고 여기에 왔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포커를 꼭 쓰러뜨리겠어. 나도 탑스피너를 무기로 쓰고 싶진 않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나도 싸우겠어. 정말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만 할 때도 있으니까. 신이 넌? 난 절대 탑스피너를 무기로 쓸 수 없어. 하지만 형의 심정도 조금은 알 것 같아. 난 형을 돕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함께 싸우겠어. 선화야, 미안해. 신이도 참가하기로 하지만. 아니야. 죄송하지만 전 여기서 관둘게요. 선화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선화야. 선화. 자, 그럼 바로 작전을 세워볼까요? 내일 아침 일찍 기습 작전을 펼치는 걸로 해요. 목표는 차원 전송 장치가 있는 지역의 탈환. 그리고 박사님을 돌려보내드리는 거예요. 고맙다. 다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모두가 이 세계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늦은 밤까지 잠 못 드는 선아. 알고 있어. 사실은 다들 이런 싸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배틀을 해도 이길 수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걸. 하지만 난 아쿠아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난 선화야. 잘 지내보자.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됐어. 아 그래, 신이는 당당하게 킹을 이겼잖아. 그렇다면 나도. 야심한 밤, 혼자 훈련을 하기 위해 본부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어우 낯선 세계에서 밤늦게 혼자? 선아는 겁도 없나봐. 자신있게 나왔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구야? 어? 뒤쪽이야. 야행성 고양이 마냥 나타난 에이스, 귀여워. 당신은? 블랙포커의 에이스. 에이스? 거기서 뭐해? 배틀을 신청하러 왔어. 어? 배틀?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내가 이기면 차원 전송 장치가 있는 지역을 넘겨주는 거야. 그쪽이 지면? 그건... 역시나 이번에도 지켜보고 있는 블랙포커들. 웃겨. 배틀해달라고 사정해도 할까 말까인데 조건을 붙였어. 보통은 반대 아닌가? 게다가 졌을 경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본 모양이군. 과연 에이스가 거는 조건은? 그쪽이 지면 나한테 회오리 감자 사줘! 회오리 감자가 진짜 맛있었나 봐. 뭐? 저 녀석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아 그게 말이야, 지난번 지구에 갔을 때 먹어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그렇게 차원 전송 장치와 회오리 감자가 걸린 어마어마한 배틀이 시작되고, 저건 뭐지? 선아의 배틀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오는 신과 도일, 그리고 마리아. 선아! 내가 이기면 차원 전송 장치가 있는 지역을 넘겨받기로 했어. 뭐? 다들 잘 봐, 이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야. 헤이리어 히모라쳐라 스파이런 오션! 멋지다 선아! 땅의 섭부하란 악량의 철규 버스트 히바! 근데 에이스도 멋지단 말이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간다! 큰 파도여 와라! 빅 웨이브! 대지의 석호하란 망령들의 피병! 워스트 피버 트리플! 뭐야, 땅속에서 뭐가 자꾸 나오는겨? 날려버려! 섀도우 크로퍼! 회오리 감자를 향해 필살기 날리는 에이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끝인가? 버텨! 마린 아쿠아리아! 야호! 부활했다! 아직 더 싸울 수 있지? 마린 아쿠아리아! 회오리 감자는 잘 먹을게. 회오리 감자 집착남 에이스. 황천에서 내려오는 사신의 심판! 데스 퍼니셔! 눈빛 왜 이렇게 살벌해지는 건데? 성난 영혼이여, 고요히 잠들어라! 머메이드 럴라바이! 드디어 나오는 선아의 코어 스킬! 아쿠아리아의 초음파 기술에 찌그러지는 갑옷! 가라! 오마이갓! 진짜 이긴 거야? 좋았어! 선아가 이겼다! 얼렐레! 에이스가 졌잖아! 치, 고작 회오리 감자에 눈이 멀었던 모양이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커? 약속한 건 지킨다.
선한 선화의 활약으로 차원 전송 장치를 얻게 된 레지스탕스. 정말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될 줄이야. 자, 박사님, 이쪽으로.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아시모프 박사. 떠나기 전에 해줄 말이 있다. 블랙포커엔 우리가 아는 멤버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어. 난 조커, 킹, 퀸, 잭, 에이스 것 외에도 다른 두 개의 탑스피너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했지. 그 두 개는... 아니 그럼 무서운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 어떡해요. 사실은 좀 무서우니까 난 이걸 가져가겠어. 선아야 정말 대단해. 회오리 감자. 그럼 조심히 가세요. 박사님이 필요하게 되면 또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그야 물론이지. 부디 조심하도록. 잘 가요 똑똑한 박사님. 슬슬 때가 된 모양이군. 어? 어? 뭐야? 뭐야 말이야? 뭐야? 베리의 차징 탑스피너 사전, 블랙포커의 비밀. 대박! 역대급 반전이 밝혀진 이번화. 완전 소름 돋았잖아. 고향으로 떠나기 전 블랙포커에 숨겨진 멤버가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준 아시모프 박사님. 근데 그 숨겨진 멤버 중 하나가 바로 레지스탕스의 리더 마리아였던 것 같아. 여태까지 레지스탕스를 위하는 척 연기해온 거야? 스파이야 뭐야? 바로 돌변하면서 눈 색깔부터 바뀐 마리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어 근데 잠깐.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반전까지 재밌는 차징타 스피너.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궁금해지는걸? 선아가 에이스와 배틀을 해서 승리한 덕분에 우린 차원 전송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 박사님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모든 게 정말 잘 됐다. 이제 이대로 블랙포커만 못 지르면 되는데. 마리아,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나요? 차징타 스피너 BX 7화 블랙포커의 정체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